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시 하자.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자,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진짜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은총 씨, 그동안 숨겨왔던 건반 실력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은총 씨 치는 거예요? 뭘 치죠? 뭐야? 자, 자 베이스 한번 쳐볼게요. 연타오겠다. 뭐 막히는 거 같은데 다 말이 되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히는 거 아닙니까? 다 스킬 보고 치는 거예요? 다 봐줘. 이거 좀 아니 이거 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오 뭐야? 그만해 그만. 야 은총 씨의 어마어마한 연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네. 해봤습니다. 야 이 진짜 재밌네요. 네. 이게 여러분들, 야, 이 충격의 기어. 이게 바로 SHS500이라는 기어입니다. 이거 오늘은 현피님이 이제 가까이 와갖고 이 외관을 찍어주실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저희가 요런 기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나, 오늘 거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레코딩 기어. 혹은 뭐 마스터 건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특수 악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미리 은총 씨가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지만 은총 씨가 당연히 이제 뭐 건반을 치시긴 치시지만 뭐 평소에 막 자주 치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은총 씨가 어마어마한 속주 테크닉 이런 걸 보여줬는데 다 됐단 말이야 말이. 그게 바로 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건반의 잼 기능이라는 아주 혁신적이고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은총 씨의 인트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는지 SH500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 뭔가 신기능을 가진 그런 악기이자 장난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SH500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사이트상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사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정말 악기라고 해야 될지 장난감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약간 맞아요. 정말 신기한 좀 기억이긴 해요. 물론 악기로서의 그런 역량들이 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재미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건데 이거 어디서 놀고 이럴 때 분명히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잼 기능이 가장 아마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좀 정체성 같으면서도 제일 재미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손끝으로 조작하는 실시간 제어 뭐 연결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은 저희가 지금 바로 어차피 외관을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외관을 보여드리는 걸 따로 찍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HS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애초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키타라고 하죠. 키타. 키보드의 키와 기타의 타를 합친 키타. 네. 이거 이름은 키타. 네, 소노제닉이고요. 모델명은 SHS500입니다. 잼 기능으로 특별한 음악 실력 없이도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맞아요. 그냥 막 리듬에 따라서 눌러주시면은 뭐가 재밌게 나오는데 그 이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미디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블루투스 미디 연결이 가능하고 그 미디 이제 전용 잭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스터 건반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치 밴드와 모듈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마스터 건반으로서도 전혀 손색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이게 다고 그냥 저희가 실제로 만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노젠이 여기 보시면은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찾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초반에 보면은 그 미디 단자가 전용 미디 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용 미디 단자를 사용을 하시면은 마스터 키보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저희는 오늘 되게 직관적인 기능들만 좀 설명해 드리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자, 세 옥타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옥타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5. 여러분들 이제 그 건반 제가 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잖아요. 한 옥타브가. 그래서 이게 세 옥타브가 있다 이러면 36건입니다. 36건 이렇게 되어 있죠. 36건이 아니라 37건이죠. 여기까지 12개. 12개, 12개 하고 하나 더. 그래서 37건, 49건, 61건, 73건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옥타브를 이렇게 갖다 올리다 보니까 73 안 나오고 76으로 나오죠. 7688.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타브가 세 옥타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시창이 있어요. 시창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시창 지금은 에어 코러스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악기를 바꿔주시면은 1번 네, 소리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리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자, 굉장히 벨로시도 엄청 민감하게 먹게 되죠. 근데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은 트랜스포즈와 옥타브 기능이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시죠?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은 자, 똑같은 도를 눌러도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되게 됩니다. 옥타브는 이렇게 옥타브가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피치휠이 있습니다. 피치휠. 피치휠하고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피치휠은 모듈레이션은 이렇게 비브라토가 보통 많이 먹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잼 버튼, 뭐 서스테인 버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잼은 이따가 저희가 한꺼번에 알려드릴 거고 잼 플레이를 할 때 이제 이쪽에 여러분들이 그 샘플 연주를 같이 하실 수가 있고 외부에서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외부 음원을 가지고도 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스테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건 피아노 소스로 바꿔서 해볼게요. 떼면 바로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색 바꾸면서 만지실 수가 있는데 음색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리드 브라스도 있고요. EP 그 다음에 일렉 기타입니다.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슬랩 베이스, 신스 베이스 다양하네요. 피아노, 피아노의 스트링 그리고 피아노의 패드, 에어콰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트링, 브라스 좋네요. 트럼펫 사실 뭐 대단히 좋다기보다 이런 음색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플루트 그리고 뭐 알토 색소폰 전원 일기 불어주세요. 전원 일기요? Yes, come on. 오, yes.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를? 역시 기억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네. 네. 그리고 뭐 하모니카 이거 그리고 하우스 키트 뭐 파워 키트 이런 거 보면은 드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셀렉트를 누른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원 버튼하고 라인 아웃하고 옥스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지금 계속 라인으로 들었을 텐데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운드도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라인을 잠깐 뭐 오프를 하고 오디오를 이걸로만 듣게 된다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1로 들어가는 사운드를 모니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막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라인으로 어디에다 연결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이펙터의 양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 리버브를 해놓고 이 사운드잖아요? 올리면 들으시죠? 이렇게 리버브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뭐 코러스다 이런 식으로 이펙터의 양을 또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기능은 끝났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음원도 30개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 잼 기능입니다. 이제 잼에 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자세한 그거는 나와 있어요. 잼이 이 모드가
핑거 모드가 있고 백킹 모드가 있고 멜로디 모드 세 개가 있는데, 핑거 모드는 손가락 하나로 반주 부분을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백킹은 반주 부분을 연주할 때 이상적이고, 뭐 멜로디 ABC는 멜로디 연주를 할 때 좋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놀아보시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소울 리드로 아까 맞춰놓고요. 은총 씨가 했던 것처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잼 모드가 이제 원 핑거 모드가 있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음이 안 바뀌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지 않게 스케일을 잡아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잼.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안 틀려요. 니 맘대로 나 똑같은 것만 치고 있는데. 이거 멜로디 모드고요. 그럼 백킹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박자만 맞춰서 치시면 멜로디 모드. 자, 그리고 진짜 끄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오프가 됐습니다. 네, 이러면 어려워. 이거 A플랫이야. 불편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멜로디 A. 오, 야.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재밌는 게 내가 그게 좋더라고. 베이스가 재밌어. 베이스가 일렉 베이스. 자, 다음 곡 가볼게요. 지금 뭐 카시오페아의 지금 나루센데 지금. 자, 슬립으로 효과가 더 좋아요. 다른 곡을 해볼게요. 슬랩입니다. 자, 슬랩으로. 진짜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앱을 거기다 이제 전용 앱을 깔아주시면은 그 앱이 코드를 분석을 해줘요. 이 잼 모드에서 잼 켜면은 코드가 실시간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건 여기 있는 샘플 잼 반주기 때문에 애초에 코드 진행 자체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기준으로 틀리지 않는 스케일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변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샘플 잼 반주만 가지고 할 수 있냐?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무 곡이나 여기 코드를 분석해주는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고 돌리게 되면 코드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도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어떤 곡이든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지금 진짜로 실제 잘 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것만 아니, 하시면 뭐 돼요. 잘 칠 수도 있죠. 잘 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잘 치는 걸 네. 수도 있지. 근데 네. 이거 이게 또 너무 어설프게 그냥 막 두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박자와 플레이적인 그 감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죠. 맞아요. 그 확실한 거는 이게 보니까 박자까지는 얘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쵸? 그 박자와 터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와 주셔야지 이제 좀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 찍기 전에 말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음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참 좋은 장난감인데 애초에 모르는 분이 건들면 원래 악기가 이런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건반 앞에 섰을 때 바보가 될 수 있는 약간 따당따당 따당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이제 그쵸? 그런 상상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뭐 그걸 떠나서도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요즘 같은 뭐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이럴 때 보통 이렇게 또 가지고 놀 수 있는 하나의 또 장난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방구석에서 놀기 좋은 재미있는 뭐 장난감 같다. 다른 거보다 뭐 유튜버나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가지고 노시면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처음 악기를 잡아보는 사람이 바로 연주를 한다. 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약간 해서. 그리고 아까처럼 저처럼 전원 일기를 하신다든가. 네. 네, 전원 일기 아까 좋았죠. 그런 거 재밌겠네. 너 뭐야 막 그런 진짜 아프리카 BJ들한테 뭐 건반 쳐주세요라는 미션 들어왔는데 이거 들고 겁나 잘 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나 못 치는 줄 알았지. 이런 거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의 약간 킬포는 전원 일기였네. 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인우 형 전원 일기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아까 그걸로 하는 게 좋더라고. 그 테너 색소폰이 좀 더 느낌 있어. 네, 오늘은 마지막 멘트는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 얘기 들으시면서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